단군 할아버지 탄신 4356주년 기념 제향이 2023년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함양군 함양읍 군민회종 뒤편 공터에서 재관들과 군수, 도의원, 군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열렸다. 그동안에는 위성 경로당 3층에서 협소하게 제향을 봉행했으나 올해는 야외로 모시고 나와 비록 몽골 텐트에 모셨으나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향을 모시게 되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 더욱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날 정문상 위원장의 진행으로 개회선언을 하고 국민의례 초훈관 김정식 유학이 강신내로 점촉, 개독, 재배 모두가 재배하는 참신내 초훈관이 헌작하고 독축하는 초훈례를 올렸다. 이어서 아흔간 이병권 함양 소방서장이 헌작 재배하는 아흔례를 올리고 종헌례로 노봉이 함양 유도회장이 험작 재배하는 종헌례를 올린 후 초훈관이 술과 안주를 먹는 음봉례를 한 후 사신례를 하며 제향을 마무리했다. 계속해서 김정식 초훈관은 강평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 민족의 할아버지이신 단군 할배께 초훈례를 올리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들의 조상님이신 단군 왕검의 덕과 뿌리를 잊지 말자고 말했고 진명령 군수도 인사말하며 단군 할아버지에게 올리는 4356년 기념 제향을 마무리하였다. 옛 선조들은 단군제를 상산제라고도 하며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10월 중 길이를 택해 집안의 깨끗한 곳이나 부엌 또는 마당에 짚을 깔아 제상으로 하고 핵곡식으로 백반 또는 상산떡을 만들어 놓고 차려놓고 호주 스스로 향불을 태우고 절을 한 다음 기축 소지한 뒤 차려놓은 음식을 식구들과 나누어 먹었다 한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식 가래인 주자 가래에 따라 진해 제례는 단군 할아버지와는 상반된 예법이라 생각되어 제례 방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바쁘신 중에 이리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성 경로당 옥상에서 늘 배잡게 그렇게 제향을 올리다가 오늘은 여기 전임 군수가 여기 터를 정해놓은 곳이라서 여기 와서 이렇게 그 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저 군수님 도의원님 이리 앞으로 오십시오. 군수님 이리 앞으로 오십시오. 뒤에 서지 말고 도의원님 이리 앞으로 오십시오. 이리 앞으로 오십시오. 지금부터 단기 4356년 단군제를 거행하겠습니다. 헌관 이하 전 참제자는 모두 단군전 앞에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향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무금이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된 빙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굳게 되어 빙의.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바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향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반주에 맞춰서 지금 반주 소리가 영 너무 작게 나옵니다만은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휴기 초원관을 모시고 점시 진설을 해주시고 축관에 가서 점촉도 하고 계속 점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회를 드렸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게 오늘 전쟁과 다른 일이 없네요. 좋은 날 앞으로 나오셔서 공연을 듣고 대상 앞에 돌아가십시오. 집사들 드립니다. 우집사는 향악을과 뜨거 강산 오동편을 뜨거앉으고 우집사는 강노래과 뜨거 강산 왼편을 뜨거앉으십시오. 좋은 건 강산을 찍어놔. 죄송합니다. 향품을 다 빼서 진짜로 향을 찍어 놓도록 해놨는데 향불 피는 사람을 서툴러가지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향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을 피워놓은 죄송합니다. 건강은 사배하고 자기도 불편하시면 그냥 돌아가셔서 예방 하시면 됩니다. 서시지 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리가 꿇어앉아서 절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입대를 하겠습니다. 현관 이하 모든 참배자는 사례하십시오. 국구 앞으로 나오셔서 제단 앞으로 들어앉으십시오. 일단은 나오십시오. 자집사는 잔을 성난 있게 드시고
유집사는 술을 나르십시오. 아니 그 저 요거 집중하겠습니다. 진명천상향 공간은 4배하고 따라가십시오. 4배는 따라가십시오. 4번 거리도 좋아하십시오. 4번 거리 좋아하십시오. 숨이시면 됩니다. 4번 자집사는 잔말 드리고 술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집사는 잔을 같이 내려드립니다. 전나는 4배하고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좋은 예를 생각했습니다. 현관은 관세에 가셔서 손을 씻고 제단 앞에 꿇어 앉으십시오. 자주사는 강을 현관에 끼쳐 주십시오. 그리고 네. 접수하시기로 합니다. 현관은 혼자 사시고 예, 우집사에게 우집사는 잔을 대전 위에 올리십시오. 현관은 사비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침을 변두르겠습니다. 축은 세상에 가서 전반을 조금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봉회를 하겠습니다. 음복석을 마련할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초원과는 음복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동쪽을 향해 꿇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남쪽을 향해 초원주를 현관에 깨뜨리십시오. 현관은 축을 받아서 조금만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상에 놓으시고요. 집사는 저 뒤에 있는 조육 중에 그 육포를 좀 갖다 드리십시오. 현관은 조육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은 사배하시고 자리로 가시는데요. 그 집사가 그 음복 자리를 좀 그 자리 산을 빼주십시오. 뭐 그 자리에서 끌어안면서 머리를 네 번만 좋아주십시오. 네. 저 남쪽을 향해서 예 원래대로 동쪽을 향해서 예 그래서 네 번. 본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풀어져. 들고 오시면 돼. 손으로 잡아, 볼은 손으로 잡아야 돼. 예, 신혈 올리겠습니다. 현관이야 참제자
모두 사비하십시오. 국구 대흥 평시. 죄송합니다. 이 막 자꾸 서투르게 썼습니다. 청원관 임사가 있겠습니다. 다소 선언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통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뜻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맥용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기 4356주년 개천절을 맞아서 당군제를 준비하신 우리 위성경로당과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고조선을 당군께서 개청한 기념일을 통해서 당군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해서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환절기에 건강한 가을, 풍성한 가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모두 개천절 시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 밑에 음복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음복을 하시고 위성 경로당 옆에 그 푸주관이라는 식당이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은 아까 연파 식육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점심을 준비해놨으니까 모두 소찬이지만은 점심을 잡수시고 그렇게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진 한번. This man is ticket for a ghost train. I believe what he said, but I never do it once again. Mama told me.